수도권 브리핑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8회 아시아태평양 도시포럼 참석자 방한한 해외 인사들과 잇따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동연 도지사는 지난 24일 경기도청에서 유엔 산하기구인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아미다살시아 앨리스 자바나 사무총장과 만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협력 방안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지역기업 관계자들도 동석해 관련 논의를 함께했습니다. 이어 김동연 도지사는 데이비드 응아코밍 말레이시아 지방정부발전부 장관을 만나 경기도와 말레이시아의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협의했는데요. 김동연 도지사는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의 중심지인 경기도와 또 말레이시아가 좋은 협력 관계를 맺었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무허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업체 10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광주 지역의 한 업소는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해 사용하다 적발됐는데요. 여주 지역의 한 업소는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고기와 주류를 판매했습니다. 수도법에 따라 허가 없이 상수원 보호구역 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입니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안전 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들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능형 CCTV입니다. 이 CCTV는 단위 면적당 인원을 자동으로 측정해 밀집도가 심각 단계에 이르면 경찰과 소방에 경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정부가 이 CCTV를 설치하기 위해 확보한 예산은 100억 원. CCTV 한 대를 설치하는데 대략 1천만 원이 든다고 하니까 필요한 모든 곳에 설치하려면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CCTV를 활용하자니 노후된 기계들이 많아 이 역시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는 불법 증축물. 사고 이후에도 이태원 일대엔 여전히 불법 건축물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적발한 불법 증축물이 총 279건이라고 합니다. 참사 이후 정부는 국가 안전 시스템 개편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2027년까지 총 97개의 과제를 완료하겠다고 했는데요. 현재 완료율 고작 13.4% 수준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여전히 그날의 비극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재발 방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땜질식 처방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할 때입니다. 서울시가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매입임대 사업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시의회 임종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SH공사가 9월 말까지 매입한 임대주택은 341호로 올해 목표 5,250호의 6.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택별로는 반지하 매입 실적은 3,450호 중 130호를 매입해 목표 대비 3.8%를 기록했고 신축 약적은 1,800호 목표의 11.7%인 211호 매입에 그쳤습니다. SH공사는 신축 약정의 경우 현재 심의 중인 물량이 816호 있고 2차 접수분이 완료되면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하는 등 전체적으로 70%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림픽대로 등 서울 주요 자동차 전용 도로가 교통관리 시스템 세척 작업으로 부분 통제됩니다. 서울시설공단은 다음 달 10일까지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북부간선도로 동부간선로와 강남순환도로 등 6개 노선에 대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척 작업이 진행되는 교통관리 시스템은 도로전광 표지 27개와 영상 검지 카메라 82개 등 총 109개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운전자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시설물을 배치하는 한편 해당 구간을 통행하는 운전자는 속도를 줄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브리핑이었습니다.